여행윤이 가져온 오늘의 백은 2023년 SS 메르 숄더 백. 바로 비건 가방 브랜드인 오르바이 스텔라에서 다가올 봄을 앞두고 출시한 상품입니다. 이렇게 두 개의 끈을 똑딱이로 풀어서 나뉘어줄 수도 있고 똑딱이로 모아서 숄더 백으로 활용할 수 있죠.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깔끔하죠? 미니멀리즘의 심플한 디자인이고 봉질이 잘 돼 있어. 여행윤의 What's in my bag? 그 첫 번째 마스크입니다. 요즘 마스크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필수템이죠? 두 번째는 손거울. 제가 팩트에 붙여져 있는 그런 작은 거울보다는 이렇게 큰 손거울로 봐야 화장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제 위가 조금 요즘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닌 네스티. 밥 먹기 전에 한 포씩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귀여운 이 다이소 파우치. 저 너무 귀엽죠? 심지어 가격도 착해. 볼이 빵빵한 게 다람쥐 좀 부담스럽나? 제 파우치 안에는 아이드롭이 들어있어요. 건조하니까요.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파우더. 제가 피부가 지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피부가 되게 기름져요. 그때 필요한 게 이 파우더죠. 그리고 소개할 메이크메이크의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2번.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틴트인데요. 제 입술 안쪽에다가 먼저 발라주는 틴트예요. 잘 지워지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바깥쪽에다가는 헤라센슈얼 프레쉬 슈어 스테인 118번을 발라줍니다. 제 입술 바깥쪽에다가 믹싱해가지고 함께 발라주는 제품인데요. 이거 두 개를 발랐을 때 웜톤인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목 부분과 팔목에 자주 뿌리는 샤넬 No.5 향수.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향수입니다. 그리고 이 오르바이 스텔라의 메르백을 한번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. 제 손바닥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 사이즈는 이렇습니다. 그 안쪽을 한번 보시면 군더더기 하나 없죠. 그래서 주머니도 없어요. 안쪽에는 오르바이 스텔라의 로고가 쓰여 있고요. 이 안에는 주머니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이소의 미니 파우치를 함께 들고 다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형태의 자석이 있어요. 그래서 가방을 열고 닫으면서 멜 수 있는 거죠. 다가올 봄에는 비건 가방 브랜드 오르바이 스텔라의 SS 메르백과 함께 따뜻한 봄 보내세요.